중국 리오프닝이 우리 수출에 미치는 효과가 아직은 제한적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한국은행 조사국 지역경제조사팀은 오늘 수출기업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전체 업체의 56.3%는 수출이 중국 봉쇄 조치 이전 수준으로 이미 회복했거나 올해 내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년 이후 회복을 예상한 업체는 31%,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완전히 회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응답한 업체는 12.7%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반도체 업체의 과반은 내년 하반기 이후에도 수출이 중국의 봉쇄 조치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달 11일부터 31일 전국 34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205개 업체가 응답한 분석 결과입니다.